bo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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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yeah. 아니요, 안 사요.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야. 선배님 새로 구입하셨어요? 너 입 조심해. 안 샀다니까. 빌려주셨어. 오프닝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재간둥이 반갑습니다 여러분.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우리 재간둥이 오늘 여러분께 아주 떠돌고 차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아, 우리 다음 카페에 오토의 반란이라는 그 카페가 있어요. 그 카페가 있는데 몇 명분이 모여서 이렇게 차를 갖다 주행을 하신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걸 하는데 여기에 이 차를 갖다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다고 해요. 나는 왜 사람을 못 꼬시는 거냐, 근데.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? 좀 더 사시면. 야, 그만 사야지. 아주 입버릇이 아주 틀렸어요. 날씨랑 이렇게 산책하시니까 어떠세요? 아, 운동되는 기분입니다. 아, 이거 좋은데? 밥 먹은 것도 쏙 가라앉고. 자, 이 차가 이제 독일에 있는 멀펑 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예요. 그 독일에 있는 멀펑을 집어넣었어요. 근데 금액도 비싸긴 한데, 요거에 있는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, 손을 놔도 차가 가요. 네? 차 한번 봐주세요. 지금 손, 아무것도 없이 그냥, 일정 속도만 딱 유지해 놓은 다음에, 스로틀을 놔버리면은, 고속도로 유지가 돼서 가요. 그러니까 한쪽 손이 놀아. 이런 재미가 있어요. 무슨 재미가 있냐면 그냥 걸으면서 또 그냥 또 차들 움직일 수도 있고 운동도 하는 거고 그냥 걷기도 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에 여기 또 장점으로 또 작용하네요. 저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? 야,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, 근데? 아,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나 봐. 일정의 스트로트를 올려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연적으로 가겠군. 저 선배님 RC 이렇게 운전하시고 처음 봤어요. 그치. 야, 이거 그냥 편한데.
여기 주차 금지인데요. 좀 합시다 잠깐. 자 이제 차 시동을 껐어요. 네. 차 시동을 껐는데 이거 이제 최대 장점은 오토크루즈 기능. 나 그거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. 너무 편해요. 자율주행 일종의 자율주행. 이거 한 단계인데 제가 요 모기들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. 야 같이 입이 아니야? 물지 마라. 여기. 시동. 그리고 손 한번 대보시면 알겠지만 진동. 오. 진짜네요. 네, 요 조그만 모터가 계속 공회전을 해요. 공회전해서 모터가 돌아갔고. 시동 껐죠? 네. 그 공회전을 해갖고 그 디젤 차의 그 고유의 그 진동 있죠. 그 진동을 얘가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. 되게 부드러워. 어, 이 소리가 진짜. 네, 이거 기아 바꾸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후진과 전진. 후진과 전진을 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얘를 앞으로 밀면은 전진이고 얘를 밑으로 당기면은 후진이 아니라 브레이크예요. 얘를 갖다가 후진으로 하려면은 이 상태에서 꺾어줘야 돼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전진을 누르면 후진이 돼요. 기아를 바꾸는 거네요. 기아를 바꾸는 거예요. 그다음에 전진을 하려면은 또 내린 다음에 우측으로 꺾어줘요.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고. 이야. 브레이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게 모양뿐만 아니라 조작법도 실차랑 비슷하네요. 조작법도 실차랑 똑같은 거죠. 아, 이 조향 반응은 되게 괜찮아요. 그냥 이 정도면은 아니 뭐 레이싱카가 아닌 정도에는 이 정도의 조향 반응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던 거거든요. 이 정도면 꽤 빨라요. 꽤 빠르고 그리고 뭐 스로틀감도 되게 부드럽습니다. 요것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거의 원래 목적은 지금 이제 시동을 꺼 있는 상태인데 요 뒤를 보시면은 똑같은 이 트레일러를 하나가 더 연결 가능할 수가 있어요. 이 뒤에요? 네, 더 연결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에 기반을 뒀냐면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그 장거리를 다니는 그 트럭커들 있잖아요. 그 트레일러들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요걸 갖다 두 개, 세 개까지 연결하기도 하는데 여기 아까 사장님 얘기하니까 10개까지 연결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. 기차지 뭐 그러면. 근데 이 차 이름 뭔지 아세요? 이 차요? 이 차 이름이 그거 아닌가? 뭐지? 이 옵티머스 플라임인데 홀로 개념에 있던 그 차인 것 같은데 이거는? 나 이 차.. 잠깐 모기.. 그럼 여기까지만 하시죠. 그러게. 이거 근데 대부분 차들이 다 자작이 많잖아요. 네. 그죠? 네. 이게 대단한 것 같아. 딱 일일이 대차 하나하나가 다 특별 차들만 모아놨어요. 그분들이 이렇게 열정을 갖고 모이신 게 난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 자꾸 나보고 차 샀다고 그러고 그만 몰아가요. 힘들어요.